말씀을 나눠요. 먼저 하느님의 나라.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. 오늘 거기 가면 뭘 먹게 될까?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맛있는 거 가득 차려주겠지. 배불리 먹으면 좋겠다. 뭘 입고 갈 거야? 초대받았는데 잘 차려입고 가야 하지 않을까? 여러분, 무엇을 먹고 마실까? 무엇을 입을까?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. 저 하늘의 새들을 보세요. 새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서 곳간에 모아드리지 않아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. 여러분은 새보다 훨씬 귀합니다. 자넨 옷도 많잖아. 나야말로 뭘 입어야지. 옷장에 옷이 있어도 입을 만한 옷이 없어. 예수님, 예수님은 뭘 입고 가실 거예요? 무슨 옷을 입을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들꽃을 살펴보세요. 꽃들은 수고하지 않고 꽃을 피웁니다. 하지만 온갖 보물을 가진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했지요. 여러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요? 오늘 피었다가 말라서 내일 불 속으로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얼마나 더 잘 입히실까요?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.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세요.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됩니다. 내일 일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세요.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 됩니다.